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V스튜디오 4000이라는 제품 새로 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V스튜디오 4000은 그동안에 이제 아이스튜디오 하면은 혼자서 편하게 하는 그런 방송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스튜디오에는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주로 하고, V스튜디오는 정말 방송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방송국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과 텔레프레젠테이션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텔레비라는 매체밖에 없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이제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하나의 스크린에 어떻게 보이는가, TV 하나의 스크린에 어떻게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현장을 밝히는가 하는 내용들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넣어서 이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국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으로도 할 수 있다. Anywhere. 영어로 자꾸 돼서 그런데 이제 한번 한 것을 여러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사무실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그 하고 있는 공간을 여기다 보여드리면은, 지금 사실 저는 이런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그 스튜디오 지역은 합니다. 제 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저 곧 KTX 앞에 새로 그 사무실을 이제 전국에서 누구나 쉽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서 가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시설을 조명과 또 마이크로폰과 방음과 이런 걸 해놓으면 더 안전하게 되겠지만, 이 방송 스튜디오가 부족해서 지금 방송사들이 그렇게 연간 300억, 4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컨텐츠를 누구나 지금 약 4빌리언, 40억 개나 되는 이 스마트 세상에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도 충분히 컨텐츠가 좋으면 다 보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것을 스위칭해서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든다. 거기에 다림이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스튜디오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세 개의 그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는 지금 이런 이제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그 스테이지에서 여러 가지 프레젠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발표하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설명을 더 하게 되면 더 커지는 거죠. 다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기능, 뭐 인공지능까지 뭐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거룩하지만 어쨌든 지능형 스위칭,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PD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PDF, 노트북 화면들이 다 되게 되어 있고요. 그 한 명이 발표를 하는 걸 또 다른 면의 명이 발표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노트북의 화면들을 다 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방송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손쉽게 우리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여러 선생님이 토의를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한 카메라 가지고 여럿이 나눴지만은 여러 카메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 카메라에 여기는 스카이프나 혹은 우브 같은 것을 통해서 방송을 해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이 스테이지와 이 안에 있는 장식품들은 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이 스테이지를 바꿔보면은
이 장식품이죠. 우리가 이제 방송국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송국을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조각이나 이런 걸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비 안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쪽 스크린을 그 바꾼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 조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세트라고 그러죠. 방송의 세트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도 만약에 이런 이제 그 공간을 바꾼다라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또 이 바닥판에 이제 그 느낌을 좀 바꾸겠다는 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새로 저희가 그 레고처럼 스튜디오를 어셈블리하고 이런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취득한 그런 새로운 이제 방식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저런 내용들을 이것저것 바꾸게 되면 다양한 스튜디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이제 카메라맨의 그 배치를 바꾼다라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도 멀리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방송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든 V스튜디오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KBS, MBC, SBS와 같은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한 명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두세 명이 같이 방송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의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 멋진 방송 문화를 만드시기 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코로나 폐렴 같은 것이 있을 땐 더더욱 이 원격 강의가 필요한 것이고, 기왕 원격 강의를 할 때는 한 번 만든 것이 앞으로 영원히 또 더 많은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방송 스튜디오에서 더 빠르게 편집 없이 방송이 되는, 그리고 원격으로 전 세계 어디랑도 회의도 화상회의도 방송도 되는 그러한 통합 방송 시스템, 1인 미디어 방송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